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인천 서구는 지난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특광역시 기초지자체 도시문제 정책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도시화로 인한 주택, 복지, 환경,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인천 및 부산 기초지자체 15곳의 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3기 신도시보다 먼저 지정된 검단 신도시 등 2기 신도시의 우선적인 활성화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법령 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용지 공급 가격을 조성 원가의 70% 이하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검단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검단 경명로 간 도로건설공사와 관련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검단 인천공항 방면 IC 진입 램프의 설치와 IC 진입로에서 검암 2지구까지 연결되는 접속도로 설치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서울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운행사업 등 서구의 대표적인 교통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우리 서구는 전국 자치구 중 국시책사업과 가장 현안사항이 많은 자치구로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다양한 혜택과 관심 및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KB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